스님, 불교에서는 윤회가 있다고 하는데 윤회가 없으면 좋겠습니다. 왜? 죽고 난 후에는 아주 구만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야 어떻게 되든 말든 우선 편하게 살겠는데 내 생이 있고 인가가 있다고 하니 겁이 나서요, 스님. 글쎄, 나도 인가가 없고 내 생도 없었으면 좋겠어. 아무리 잘한다고 해도 잘못한 것이 더 많을 것이고 내 생에 낙보다는 고를 더 많이 받을 터이니 인가가 없으면 좋겠어. 그런데 우리가 없었으면 한다고 해서 없어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해를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안 되지. 이미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야. 자연의 법칙, 인가의 법칙에 의하여 윤회하는 것을 벗어나는 길은 오직 영원한 자유자재한 성부르기, 해탈의 길로 가는 방법밖에 없어. 그 길로 가는 것이 좋지 않겠어? 또 한 번은 여름에 젊은 학생이 절을 400배나 하고 백년함이 올라왔습니다. 다리가 아파서 걷지를 못하고 3배를 하는데 잘 일어서지도 못했습니다. 아니 4,000배 한 것 같습니다. 무엇을 묻고 싶어서 왔나? 실제로 윤회가 있습니까? 있다면 뭘 하게? 윤회가 확실히 있다면 대학이고 뭐고 다 버리고 윤회의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합니다. 윤회의 문제라니? 윤회를 벗어난 해탈의 길을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확실히 윤회가 있다면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하여 승려가 되고 싶습니다. 그러나 윤회가 없다면 걱정이 없으니 마음대로 살려고 합니다. 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그러나 윤회는 확실히 있어. 인가도 분명히.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주었더니 그 자리에서 딱 결정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아무리 말리더라도 나는 다른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 윤회를 벗어나는 길, 해탈의 길을 걷겠습니다. 그리하여 그 학생은 승려가 되어 지금도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경전에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되기는 어려운데 이미 되었고 불법을 듣기는 어려운데 이미 듣나니 이내 몸을 금생에 제도 못하면 어느 생을 기다려서 제도하리요. 우리가 도를 닦아 성불하기 이전에는 영혼이 있어 자꾸 윤회를 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무한한 고가 따르는 것입니다. 나고 죽고 이것이 소위 생사고라는 것입니다. 이 무한한 고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천당에 갈 필요도 없고 극락을 갈 필요도 없고 오직 사람마다 누구나 갖고 있는 초능력, 즉 무한한 능력을 개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활용하면 극락이나 천당은 아무 소용도 없고 이 현실에서 무의 자제한 대해탈을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곧 우리 불교의 근본 입장입니다. 불교에서는 영원한 생명, 무한한 능력을 불성, 법성, 진여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누구나 똑같이 평등하게 갖고 있습니다. 이 능력을 개발하면 곧 부처이니 달리 부처를 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생사해탈의 근본은 어디에 있을까요? 불교 근본 진리, 구경 진리를 바로 깨치면 그 깨친 경계는 영겁불망, 영원토록 잊어버리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보통 일상생활에서 학문을 익힌다든지 기술을 배운다든지 하는 것은 시간이 좀 지나면 희미해져 버리지만 도를 깨쳐 도를 성취하면 이 깨친 경계는 영원토록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금생, 내생은 물론 여러 억천만 생을 내려가더라도
어두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극에서에 따르는 신비하고 자유자재한 신통 묘력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 실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중국 송나라 때 각봉보라는 시인이자 대문장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인데 그의 어머니가 그를 잉태할 때 이 대백의 꿈을 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세상 사람들은 모두 그를 이 대백의 후신이라고 하였는데 그는 천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각공보의 불교 스승이 기종선 선사라는 임재종의 스님입니다. 한 번은 선사께서 각공보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내가 앞으로 6년 동안을 네 집에서 지냈으면 좋겠다. 이상하다. 스님께서는 연세도 많은데 어째서 우리 집에 와서 6년을 지내시려고 할까? 그날 밤이었습니다. 안방에서 잠을 자는데 문득 자기 부인이 크게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다. 아이고, 여기는 스님께서 들어오실 곳이 아닙니다. 자다가 왜 이러시오? 그는 부인을 깨어 물었습니다. 이상합니다. 꿈에 큰 스님께서 우리가 자는 이 방에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그래, 불을 켜요. 내가 보여줄 게 있어. 그리고서 낮에 온 편지를 부인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튿날 개벽절에 가보니 어젯밤에 스님께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입적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열 달이 지나 부인이 산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모든 것으로 볼 때 기종선 선사가 각 공보 집에 온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선로라고 지었습니다. 선로 스님이라는 뜻입니다. 생후 1년이 지나 아이가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을 하면서 누구에게나 너! 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제자 취급입니다. 그리고 법문을 하는데 기종선 선사의 생전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어머니 아버지도 큰 절을 하고 큰 스님 대접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소문이 났습니다. 그 당시 유명한 임재종은 백운단 선사가 이 소문을 듣고 한번 찾아왔습니다. 백운단 선사를 보고 세 살 된 아이가 아하 우리 좋게 오네 하였습니다. 전생의 항녀를 치면 백운단 선사는 기종선 선사의 조카 상자가 되는 셈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니 사수님 하고 어린이에게 절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백운단 선사 같은 큰 스님이 넓적 절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스님과 헤어진 지 몇 해가 되었습니까? 한 4년 되지. 이 집에 와서 3년. 이 집에 오기 전에 1년 전에 서원암에서 만나 이야기하지 않았던가? 조금도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 장소도 틀림없습니다. 백운단 선사가 보통 이론적인 것이 아닌 아주 깊은 법담을 걸어보았습니다. 3살 먹은 아이가 척척 받아 넘기는데 생전과 조금도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 법담은 장황하여 다 이야기 못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전동록 등의 불교 역사에 자세히 나옵니다. 이것이 유명한 기종선 선사의 재생입니다. 그 약속대로 한 6년이 지나자 식구들을 불러놓고 말했습니다. 본시 네 집에 6년 동안 지낸다고 하지 않았던가? 이제 난 간다. 그리고는 그대로 죽어버렸습니다. 이것이 격생불멸이라고 합니다. 아무리 생을 바꾸고 태어나도 전생의 일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체의 고통에서 벗어나 영원한 구경락을 얻는다. 이것은 기신론에 있던 말인데 불교의 근본 목표입니다. 본래 불교에서는
현실을 새겨 불타는 집이요 괴로움을 받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속에서 그냥 고생만 하고 말 것입니까? 아닙니다. 부처님 말씀 따라 도를 닦아서 무상도로 성취할 것 같으면 일체의 고통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절대적인 낙과 영원한 자유를 성취합니다. 이것이 불교의 근본 목표이며 동시에 부처님께서 술가하셔 생로병사의 일체의 고를 벗어나서 구경락 열반을 얻기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안궁에서 천하 없는 부귀 영화를 노린다고 하여도 죽으면 그만이고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결국 부처님께서는 일시적인 행복을 버리고 수도를 하셔 영원한 열반락을 얻었으니 이것이 불교의 해탈입니다. 우리나라 신라시대 해공스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신라 언효대사 하면 최고 아닙니까? 그 당시 언효대사의 선생되는 스님이 바로 해공스님이십니다. 언효스님이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해공스님께 물었습니다. 두 스님이 함께 생활하며 나누시는 말씀이 상궁유사라든지 다른 여러 기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해공스님은 어떤 분인가? 해공스님은 선덕여왕 때 재상 천진공집의 조옹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평생 누구에게 글자 하나 배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생이지지였습니다. 불교로 모릅니까? 유교로 모릅니까? 무소불통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어느 날 하랑 고강공에 사냥을 나가다가 보니 해공스님이 들판에서 주고 있는데 몸에는 구더기가 들끓고 있었습니다. 해공스님이 큰 도인인 줄 알았는데 아무 소리도 없이 저렇게 돌아가시다니. 묻어주는 사람도 없고 화장해주는 사람도 없이 이렇게 썩어가고 있는가. 내가 화장이라도 해드려야겠다. 그리고는 신라 경주인 서울인 신라 서울인 경주에 돌아보니 어느 스님 한 분이 곤드레 만드레 술에 취해서 노래를 부르며 오는데 유심히 보니 해공 스님이었습니다. 한 해공 스님은 산에 엎어져 죽어 있고 한 해공 스님은 술 마시고 노래 부르며 다니는 것이었습니다. 한 번은 해공 스님이 승조법사가 진 조론을 보고 자기가 지은 것이라고 하며 전생에 자기가 승조법사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해공 스님은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었어도 모르는 것이 없어 언효 스님이 물어볼 정도였으며 신통력이 자제하여 신라시대 10대 성인으로 추앙받는 분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우리 불교 역사에 많이 있습니다. 그 좋은 신뢰를 달마 대사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사의 일화 가운데 총룡도중 수유청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총룡 고개로 신발 하나만을 메고 서천으로 가버렸다는 말입니다. 달마 스님이 해가에게 법을 전하고 돌아가시자 웅이산에서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 몇 해 후 송은인이라는 사신이 인도에 갔다가 돌아오는 청룡이라는 고갯마루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떤 스님 한 분이 신발 한을 메고 고개를 올라오는데 가까이 와서 보니 바로 달마 스님이었습니다. 스님 어디로 가십니까? 너희 나라와는 인연이 닿아 본국으로 간다. 그런데 네가 인도로 떠날 때의 임금은 죽었어. 가보면 새 임금이 계실 테니 안부나 전하게. 가연 돌아와 보니 먼저 임금은 죽고 새 임금이 천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도중 달마 스님을 만나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니 달마 스님 돌아가신 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총룡에서 달마 스님을 만나다니. 아닙니다. 저 혼자만이 본 것이 아니고 수십 명이 함께 그분을 보았습니다. 절대로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달마 스님 묘를 파보자. 무덤을 파보니 가연 빈간이었습니다. 간은 비어있고 신이 한 발짝이 없었습니다.
달마대서 수유청리라는 말은 누구도 의심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해탈이라고 하여 그저 그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는 사후에도 그런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통 상식으로 생각할 수 없는 신비한 어떤 경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본래 갖고 있는 영원한 생명 속에 든 무한한 능력을 개발하면 기종선사도 될 수 있고 해공스님도 될 수 있고 달마대사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공부만 부지런히 하면 자유자재한 해탈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근본 골자는 도를 깨쳐 영겁불망을 성취하면 영원토록 어두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선은 실제 해보야 하고 깨침은 실제로 깨우쳐봐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스님 법문 잘 들었습니다. 성철 스님 법문 사는 산 무릎물 중에서 부처님 법을 전합니다. 성불하세요. 구독, 좋아요 감사드립니다.